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검은 콩가루를 드신 거. 이게 좀 큰 비법인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임종선 어머님께서 주로 즐겨 드시는 이 서리태, 검은콩이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함유 식품이거든요. 100g 정도의 서리태에 43.1g이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거의 반이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을 유지한 좋은 영양소가 되기도 하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 서리태가 성질이 되게 평하고 맛은 단데 열을 내리는 작용이 좀 강해요. 우리 여름에 더울 때 콩물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염증성 질환이라고 볼 때는 뭐 통증도 있고 부종도 있지만 우리 열감이 있거든요, 염증에는. 그때 몸에 염증이 열을 좀 내려주면서 관절통을 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콩가루는 생으로 할 때는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볶아서 콩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소량을 먹어도 식이섬유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콩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콩가루로 드실 때는 양을 잘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마시던 물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양파. 예, 네, 양파 메밀하고. 껍질이랑 양파. 그 볶은 메밀 그걸 끓여가지고 마시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를 딱 선택해서 끓여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혈액을 좀 맑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건강에 원 기본이 된다고 보잖아요. 네. 피가 맑아야. 그런 생각에서 끓여 먹는데 이게 관절에도 좋은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양파 중에서도 자색 양파 껍질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자색 양파에는 일반 양파보다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 연골에 손상을 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또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요. 지금 이 뼈 사이에 이 연골이 닳아서 염증 생기는 관절염 같은 경우에 선택하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메밀 속에는 이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많거든요. 라이신. 이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뼈에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절을 망치는 우리 3대 적 중에 하나인 약해진 뼈를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집에 가서 양파 껍질이랑 그다음 볶음 메밀이었죠. 네. 물을 한번 끓여서 먹어보고 싶은데 이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금 비율이 있죠. 보통 이제 물 2리터예요. 양파 껍질 한 40g을 팔팔팔 끓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밀을 넣는데요. 사실은 메밀은 오래 끓이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대로 불을 끄고 1시간 정도 우러내는 게 참 맛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끓이시면은 황금 비율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보고 계셨던 테니까 그렇죠. 관절염 정말 잡을 수 있는 운동 저희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죠. 특히 아까 그분들처럼 고통이 좀 극심한데도 움직이면서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 그런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두 분한테 같이 하자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요. 예, 같이. 걸음만 좀 편안하게 걸 수 있는 운동이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단 앉아서 공을 받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신을 일단 벗고 신발 벗어요? 네, 네 신발을 벗고 이걸 공을 발 아치 여기 여기다 놓고 여기다요? 오, 네. 이거 이렇게 놓고 100% 자기가 힘껏 누를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누르면서 굴려요. 아, 발 마사지? 그렇지, 발 그렇지. 네, 발 지압을 이거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고 좋죠. 네. 이거 끝입니까? 끝이죠, 이거. 끝이에요, 이게?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아, 여기에다 문대구나, 이렇게. 이거는 넣을 수 있겠네, 이거는. 이게 가운데다가 놓고 이렇게 문대라 그러네. 이거는 따라서 그랬어요. 너무 좋다 이거는. 이거는 계속 TV 보면서 해도 되고. 네. 뭐 한 뭐 몇 한 2분이고 3분이고 하고 또 이쪽 발 또 하고 번갈아 네. 번갈아 번갈아 이걸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자주. 꾸준히가 최고예요. 한 네. 번에 많이 하고 며칠 안 하는 건 소용 없어. 발로 공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미세한 근육을 사용하게 돼서 이게 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발목이나 아니면 종아리,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발 아치가 있는데요. 그 아치의 발바닥 아치가 굉장히 자극이 돼서 충격 완화에도 도움이 줄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아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은 보면 아치가 조금씩 이제 무너져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굴려서 이 아치를 다시 형성을 시키면서 무릎에 가는 충격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무릎 통증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를 하니까 좀 통증이 덜한 것 같더니 여기다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쉬니까 다리가 노골노골해지는 것 같고 꾸준히 하면은 좀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예, 그분들도 이제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왜냐면은 뭐든지 어거지러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되니까. 네. 자기 몸이 느껴서 할 수 있는 한계에서 해야 돼. 한번 해봐요. 예. 된다고요. 하면 된다고. 어떤 동작입니까? 런지 트위스트 스쿼트. 런지 트위스트 스쿼트.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건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작? 반을 접고. 안 접고. 한 번 더 접고. 한 번 더 접고. 딱 펴서. 딱 펴서. 이렇게 잡아서. 네. 한번 꽈요? 응, 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아, 내 손, 예. 이게 딱 맞죠? 예, 네. 딱 고정됐습니다. 딱 네. 이렇게 꽈서 우위로 이렇게. 우위로 해가지고, 우위로 이렇게. 두 다리 딱 해서 예. 한 발을 앞으로 서요. 런지, 발 앞으로, 런지. 이 무릎이. 예. 발뿌리에 넘어가지 않게까지 스쿼트. 스쿼트. 오, 힘 많이 들어가겠네. 트위스트. 와서 이게 돌아와요. 아, 나 배가 아프네. 아니 뭐 하지도 않고 배 아프네. 아, 했는데요. 저 다리가 힘을 써가지고 중간을 잃었어. 아이고, 우정이 나이 같으면 나는 지금 금방 따라서 졌네. 근데 왜 저렇게 못 따라서 해. 자, 다시 한 번. 다시, 네. 다시 한 번. 반대쪽으로. 반대로. 딱. 딱 하고. 런지. 자, 런지하고. 트위스트. 트위스트. 아, 아, 아. 트위스트. 아, 여기 아파. 딱 아. 와서 한 번에 오고. 이게 일석삼조가 됩니다. 허벅지. 허벅지. 허리. 허리. 힙프. 힙까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아프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만약에 네. 그러면은 우리 모양 살짝 이렇게 해서 정석으로 하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것만 이렇게만이라도 하고 하나씩 늘려야지 하나씩 늘려야지 그게 안 되니까 아 운동 엄청 됩니다. 요 트위스트는 허리 협착증 있는 분들도 괜찮을까요? 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운동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착증 있는 환자들은 뒤로 젖혔을 때 신경이 더 눌리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조금 보폭을 줄여서 이렇게 트위스팅을 하는 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네.